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(21살인) 용띠생은 애정운, 건강운은 모두 대기랍니다. 힘찬 발걸음, 행보가 필요합니다.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소득과 결실도 함께하는 해예요. 그리고 좋은 인연도 있어. 근데 이제 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해요. 경진생의 21살인 분들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군대 가신 분들은 아니고 학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아 내가 참 뭐 어? 이과를 갔는데 문과로, 아니 문과를 갔는데 이과로, 아니 나는 뭐 내가 생각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 입시를 볼 때 이런 진로를 선택했지만 지금 내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. 이제 생각해보니까 난 이 진로가 맞는 것 같아. 생각했을 때 그럴 때는 진로 변경을 해도 괜찮아요. 무진생 33살인 분들은 경고망동하지 말라. 너무 앞서가지 말라. 새롭게 뭘 시작하려고 하지 말라.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결실을 얻는데 내가 미리 경고망동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질 못해.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. 그리고 건강은 애정은 괜찮은 편이에요. 그래서 미혼이신 분은 33세 이런 분들은 올해는 배우자를 만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 근데 45세 병진생이신 분 올해는 꽉 먹고 알 먹고 모든 걸 쟁취하는 해예요. 금전운도 대기라고 사업 번창 승진운도 있어요. 건강운도 좋고 그래서 올해는 다 좋아. 근데 인간조심. 인간조심인데 이거는 뭐 여자를 이 성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인간조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타인으로 인해서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인간조심만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운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올 금년 경자년 운세는 동지 섭달 한파가 물러가고 산천에 눈이 녹듯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니 천천히 나아지는 운세를 갖고 오니까 갑진생 가진 분들도 올해는 대기라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올 금년 상반기를 지내서 후반기에는 자리가 잡히고 모든 일에 매진을 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69세 임진생 금전운 애정운은 좋으나 건강조심 심신이 안 좋아. 그래서 이 합병이 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운이에요. 그리고 그것만 조심한다면 그래도 모든 일은 물러가고 새로운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찬 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020년 용띠생 여러분들의 운세는 한마디로 회오리바람과 먹구름이 거치니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시작됩니다. 더욱더 힘든 일,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있고 기지개를 활짝 펴시면서 힘차게 전진하세요. 올해는 맘먹고 뜻먹은 일들이 대체적으로 잘 풀리는 해예요.